자, 이제 저기 뭐냐 사철가 들어갑시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사랑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철가 아주 명곡입니다. 이런 운담 풍경보다는 비교적 나중에 생겨난 곡이지만 참 좋습니다. 사철가 아주 그냥 단가 중에 제일 인기가 많은 곡이죠. 이제 이거 배우도록 하겠어요. 사철가 펴보셔요. 용용용용 43장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이즈 깁니다. 43장단이나 되니까 아까 그런 운담 풍경이나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그런 단가들보다 저기 뭐냐 보통 한 5장단 정도 더 있고 아까 그런 거, 노래보다는 한참 더 장단 수가 많습니다. 43장단이면 긴 축에 속하는 저기 단가입니다. 네. 네, 사이즈가 있지요. 네. 좋은 노래이다 보니까 네. 그냥 그렇지요. 유명하지라. 그럼 배울까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꽃이 피니 꽃이 피니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원 봄은 찾아왔건만원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가 열 번째 박에서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날 백발 한심 먹구나 오날 백발 한심 먹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우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가죠 이산저산 꽃이 피니 시달 이산저산 꽃이 피니 이산저산 한 다음에 두 박자를 5-6박을 쉬고서 꽃이 피니 하고 꽃이가 7번째 박에서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던지 간에 7번째에서 꽃이 피어주니까 나오면 돼. 앞으로 붙였던 뒤로 붙였던 이산저산 꽃이 피니 헤이 이산저산 꽃이 피니 좋아요.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잘한다. 봄은 찾아왔건만원 합에서 시작. 봄은 찾아왔건만원 세상사 이렇게 갖고 왔건만원 해갖고 아홉 번째 박이 공박이고 열 번째 박에서 세상사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봄은 찾아왔건만원 세상사 이렇게 돼 시작. 봄은 찾아왔건만원 세상사 쓸쓸하더라 쓸쓸하더라가 쓰리 합이에요.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나도 어제가 5-6박에서 나도 어제 시작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청춘 일러니에서 그게 아홉 번째 박. 청춘 일러니. 그걸 너가 합이에요. 합이라는 것은 덩이란 뜻이죠. 첫 박. 청춘 일러니 오날 백발한심 오나. 오날이 세 번째 박. 오날 백발한심 오나. 어떻게 시작했던 세 번째 박에서 오날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서 박이 밀렸거나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기를 오날 백발을 세 번째 박에서 찾아주면은 그 엉킨 실타래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 데를 잘 눈을 지켜줘야 돼.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이제 합이야. 시작.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자 다른 명창 선생님들 중에서는 여기서 속절을 척에서 내기도 하는데 나는 열 번째에서 속절이 나오는 거예요.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그러니까 속절없이 나는 이렇게 돼 있어.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속절없이. 시작.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가가 합이에요.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시작.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왔다가 오륙박. 왔다 갈 줄 아는 보물. 반겨 헌들 반겨. 반이 덩이에요. 덩합 1번째 박. 반겨 헌들. 시작. 반겨 헌들. 헌들이 아니고 반겨 헌들. 반겨 헌들. 쓸데가 있느냐 쓸데가 있느냐. 이렇게 반겨 헌들 쓸데가 있느냐. 시작. 반겨 헌들 쓸데가 있느냐. 고마웠다가. 자. 고마웠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 가거라. 그치. 가려거든 가거라. 가려거든이 7-8박에서 시작하면 돼요. 가려거든 가거라. 가거라는 열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요. 가려거든 가거라. 시작.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한 박 밀려서 두 번째 박에서 네가 가도가 나와야 돼. 네가 가도. 네가 가도. 아니 두 번째 박 시작하기 전에 덩을 치자마자 네가 나오면 돼. 네가 가도. 네가 가도. 시작.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이 5-6박. 여름이 되면. 시작.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하시라. 녹음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녹음방초에서 녹이 아홉 번째 박. 아홉 번째 박 척이에요. 녹음방초 승하시라. 시작. 녹음방초 승하시라. 옛부터 더 일러 있고. 옛부터가 여섯 번째 박에서 시작돼. 옛부터 일러 있고. 그리고 일러 있고 일이 아홉 번째 박.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시작. 녹음 방초가 아홉 번째 박. 시작.
녹음방초 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이렇게 이제 합해서 여름이,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이제 합해서 한로상풍. 한로상풍 요란해도 요가 아홉 번째 다섯 번째 박 요란 아니 아홉 번째 요란해도 요란해도 해도가 아니고 요란해도 요란해도 그렇지 제조헐개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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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헐 개롤 개롤이 오륙박에 나오죠. 제조헐 개롤 시작. 제조헐 개롤 굽히지가 않는 굽히지 않느니 아홉 번째 박 굽히지가 않는 한국 다르풍도 거거든 한국 다음에 합해서 시작. 한국 다르풍도 어떠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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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떠홍고가 아니야. 내 것은 어떠홍고 이렇게 내려서 해야 돼요. 한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또 갑시다. 저 뒤에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오디는 조금만 하고 물을 좀 해 주셔. 아따, 다철가 얼른 업고 그 어제 저번에 배운 개구리 타령도 좋게 점검을 해야지. 우리가 뭐까지 배웠어? 개구리 타령? 개구리 타령이요? 저기 뭐야 저기까지 배웠어. 반갑네만 했어? 반갑네가 아니요. 예, 네, 반가 여기서는 반갑네만 했어. 노란라는 안 했지? 노란라를 했었는데 안 했구만. 오늘 노라라를 하나 배워야서 이 사철가 사철가는 너무나 유명한 게 한 번만 지나가고 개구리 갈 거야. 네. 이산저산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번씩만 더 하고 오늘은 끝하고 그저 개구리 갈 건 게. 네. 이산저산 꽃이 피니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니 봄이로구나. 하나 둘 셋.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으러 왔건만원 시작. 봄은 찾으러 왔건만원 세상사 쓸쓸하더라.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나도 어제 청춘 잃었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세 번째 방에서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합에서 내 청춘도 날 버리고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열 번째 방에서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다섯 번째 방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합에서 반겨 흔들 쓸 때가 있느냐.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합에서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치다 말자.
비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초승화시라. 녹음방 초가 아홉 번째 빡 시작. 녹음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있고 다섯 번째가 아니고 여섯 번째 빡.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시작.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일곱 번째 방에서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상풍 요란해도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저 할개를 굽히게지가 않는 아홉 번째 빡. 굽히게지가 않는 광국 다르풍도 거거든고 합해서 광국 다르풍도 거거든고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타령 해갖고 오셔. 낮에부터 볶은다 볶아. 밑에서 꾹차꾹차꾹차. 참 열정적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 좋아요.